2017년 10월 31일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청사에서 2018 평창올림픽 개막 디데이 100일계기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폴란드 체육관광부 차관 및 올림픽위원회 주요 인사,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과 더불어 현지 스포츠 전문 언론인 30여 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비책과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Przede wszystkim 100 dni do Igrzysk Olimpijskich. To czas, kiedy następują pewne podsumowania, kiedy możemy sobie powiedzieć, na jakim etapie przygotowań jesteśmy. Możemy sobie powiedzieć, jakie przed nami jeszcze wyzwania, jakie plany. 이날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은 평창 올림픽 홍보 영상 및 마스코트 인형 탈, 한식 리셉션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평창 동계 올림픽 현지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